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자꾸 배가 나오고 나이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제2형 당뇨로 발전돼서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2024년 올해 최근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비타민C와 이것을 함께 먹어주면 당뇨 예방뿐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 또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된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뇨가 진단된 순간부터는 비타민C를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영상인데요. 그때 이황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당뇨가 있을 때 비타민C를 먹어야 합병증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죠.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최종화면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비타민C와 이것을 함께 먹었을 때 당뇨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은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이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크롬의 역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잘 올라가고요. 반대로 크롬이 풍부해지면 인슐린이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비타민C도 당뇨 예방뿐 아니라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혈당 조절 및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었는데요. 당뇨 치료에서 비타민C 보충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알아보는 논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뇨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활성산소가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혈관 합병증을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크롬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뇨 환자가 비타민C와 크롬을 함께 먹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2024년 최근 논문이고요. 당뇨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비타민C 500mg과 크롬 2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약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위약 그룹은 9.5에서 9.9로 오히려 좀 올라갔죠. 그런데 치료 그룹은 10.05에서 5.45로 거의 정상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물론 이 비타민C와 크롬만 먹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두 그룹 모두 당뇨약을 계속 먹으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다른 수치들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모두 치료 그룹이 위약 그룹에 비해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왔고요. 간 효소 수치인 ALT와 AST도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연구를 보면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크롬을 꼭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용량은 연구에서 보면 비타민C는 500mg이 사용되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비타민C를 하루에 6,000에서 9,000mg씩 메가도수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롬의 용량은 2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크롬만 있는 영양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보통 종합영양제나 당뇨 영양제에 크롬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함량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와 크롬은 정말 당뇨에 좋은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많이 강조했던 영양소인데요. 미국 영양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량과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만 40세에서 79세 남녀 약 1,8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 섭취량이 상위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36%가 더 낮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마그네슘이 인슐린이 작용할 때 보조정보 전달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을 억제하고 결론적으로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 시 당뇨병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연결과도 있었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도 모두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메가3, 아연, 유산균도 당뇨 예방뿐 아니라 당뇨가 있을 때 혈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 예방 또 당뇨 조절을 위해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영양소 크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관련 논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혈당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